여러분, 광고 없고요, 협찬 없고요, 오직 매돈매산으로 이루어진 매월장산, 9월 매월장산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인데요. 여기가 호주 시드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딱히 뷰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제 브이로그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레지던스형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호텔에 주방시설이 마련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뷰는 뭐 뛰어나진 않아요. 이곳에서 매월정산을 촬영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9월에 먹고 마시고 사고 즐겼던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 짠! 에스트라에서 만든 아이세럼입니다. 아, 여러분, 이 제품이 아이세럼이네요. 제가 지난 매월정산에서는 스킨스티컬즈 아이크림을 쓴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제품에 비하면은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이크림이 왜 이렇게 가볍지 했는데 이름이 아이세럼이었네요. 그러면 가벼워도 되는 게 맞거든요. 한번 제형을 보여드릴까요? 딱 보시면은 아, 가벼울 수밖에 없는 제형이다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불투명한 라이트한 제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주변에 넉넉하게 발라준다고 발라줬는데도 눈 주변이 살짝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세럼이라고 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이걸 산 이후로는 제가 스킨스티컬즈 제품은 잠깐 멈추고 에스트라 제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름 미백에 좋은 레티놀 성분보다 더 좋은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피부에 자극은 줄이면서 효과 효능은 극대화한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레티놀 성분을 어떻게 해서든 쓰려고 했는데 잘 피부에 안 맞더라고요. 제 레티노이드가 들어간 거는 또 괜찮아가지고 효과 효능이 뛰어난 레티노이드 아이세럼을 선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아담해가지고 이렇게 여행 올 때 들고 오기도 좋았고요. 이렇게 입구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 눈가주머니에 샥 뿌려가지고 바르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까지는 못 쓸 것 같아요. 이번 여행 때까지만 딱 쓰고 한국 돌아가면은 다시 스킨스티컬즈 아이크림을 바를 것 같긴 한데요, 여름에 사용하거나 높은 보습력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이세럼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할 제품은요, 짠! 무지개 맨션의 오일 페이퍼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 종이입니다. 안에 퍼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딱 빼면은 이렇게 기름 종이가 알아서 붙어 나와요. 뭐 떼면은 안에 살짝 가벼운 접착력이 느껴지는 좀 끈적한 무언가가 붙어 있거든요. 이것에 힘입어 이렇게 기름 종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기름을 눌러주기 좋은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밖에서는 수정 화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피부가 좀 수정 화장을 조금만 하면 예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정 화장을 하자니, 제가 수정 화장 안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지만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위생 때문이거든요. 퍼프에 제형을 묻히고 내 피부에 묻히고 제형을 묻히면 이 뭔가 먼지가 오고 가는 그 느낌이 좀 찝찝해가지고 제가 수정 화장을 하지 않는 건데, 근데 그 살짝의 기름만 잡아주는 느낌을 원해서 수정 화장을 하는 거라면 오일 페이퍼를 써볼까 하고 이걸 딱 썼거든요. 너무 피부가 괜찮은 거죠. 수정 화장을 안 했는데 수정 화장한 것 같고, 좀 예쁜 케이스에서 마치 쿠션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름을 닦아내니까 모양새도 꽤 괜찮고 거울도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순식간에 기름을 닦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릴게요. 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짠! 홀리카홀리카의 포리노트 컬러입니다. 여러분, 요즘 홀리카홀리카 섀도우 팔레트 너무 잘 만들죠? 이번에 포리노트 컬러도 샀는데, 이거는 봄 소프트, 봄 라이트, 갈 웜 까지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딥한 컬러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 끝에 있는 두 컬러를 좀 힘 조절, 양 조절을 잘해서 발라주시면은 보다 딥하게 바를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미지근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있어 보이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부드러운 무드가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이번 여행하는 내내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 섀도우 팔레트 말고 다른 섀도우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여행 와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 진짜 찐이란 말이죠.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걸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거는 진짜 괜찮다는 말인데, 봄웜 라이트 중에서도 분위기 있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봄 소프트 무조건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을 웜톤 중에서도 조금은 라이트하게 메이크업하는 거 좋다, 가볍게 메이크업하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난 매월정사 때 소개해드린 건데, 짠! 에뛰드의 하이라이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예뻐요. 제가 이거 사용하고 쇼츠 영상을 업로드 한 적이 있었는데, 쇼츠 내용과는 별개로 하이라이터 어떤 거 썼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단 말이죠.
요거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입자가 커요. 근데 가루 날림이 되게 최소화되면서 이 핑크 퍼플 빔이 예뻐요. 핑크보다는 퍼플에 좀 더 가깝고요. 펄 입자는 좀 큰 편이거든요. 야외 외출했을 때 햇빛을 딱 봤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뻐 보여요.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조금은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틴트 이걸 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츠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짠! 모우모우 틴트입니다. 여러분, 모우모우 아세요? 약간 미우미우도 생각이 나는데 모우모우는 더클래스라는 청담샵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더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더클래스는 방송인, 방송 준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샵이에요. 그래서 일반 메이크업 샵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일 수밖에 없는 메이크업을 진짜 잘하는 브랜드인데, 아니 샵인데 거기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사진빨이 정말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색감과 제형이더라고요. 제가 보송과 영롱광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촉촉립과 매트립을 샀어요. 여러분, 웬만한 메이크업 샵 아티스트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내용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은요 퍼슬 컬러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컬러를 썼을 때 예뻐 보인다? 그러면 그 컬러를 쓴단 말이죠. 근데 나는 웜톤인데 진짜 핑크가 안 어울려. 근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핑크를 사용했는데 예뻐 보이는 그 이유는 색이면 제형이면 선생님들이 그 레이어링을 정말 잘 해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모우모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산 컬러가 핑크와 코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쿨톤과 웜톤의 컬러를 샀어요. 근데 입술에 바르잖아요. 어떤 컬러랑 발라도 되게 이 믹스매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틴트의 이름도 페어링 틴트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틴트 컬러다, 제형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핑크 컬러이고요. 이게 코랄 컬러이거든요. 제형도 다르고 색감도 다른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 컬러를 지금 여행 기간 중에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여행 오기 전에도 너무 잘 써서 여러분들에게 쇼츠로 먼저 보여드렸는데, 나 핑크 써보고 싶은데 웜톤이요 하시는 분들, 저 코랄 써보고 싶은데 쿨톤이요 하시는 분들 한번 살포시 도전해보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다음은 제가 패션 부문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여행지에 와서 입었던 옷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거 진짜 예쁘다 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옷이 몇 벌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짠! 이 옷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가 푸복스 옷을 좋아하지만 이번 이 옷 진짜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제가 세 가지 컬러를 다 샀을 정도로 활용하기도 좋고 색도 예쁩니다. 사실 색은 좀 무난한 편이긴 하죠. 그레이, 블랙, 화이트. 제가 오늘 입고 있는 건 화이트, 그러니까 아이보리 컬러이고요. 가디건인데 뒤로 입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래 가디건처럼도 입을 수가 있는 옷이에요. 블랙은 이 옷을 입고 안에 흰 티 이렇게 올라오게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 일반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숄더처럼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낭낭하기도 하고, 소재는 부드러운데 간혹 하나씩 살짝 따끔따끔한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는 느껴지긴 합니다. 폭도 이렇게 낭낭하고, 이거 오늘 제가 입은 바지도 푸북스, 제가 파리 여행 갔을 때 너무 잘 샀다고 생각했던 그 흰색 바지랑 같이 코디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찍은 사진들이 웬만한 건 다 성공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푸북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짠! 요 팬츠도 샀습니다. 왜 이런 바지들이 편하긴 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무릎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편하지만은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아쉬워서 잘 안 입게 되는 옷이잖아요. 근데 푸북스는 이 바지 무릎단에 살짝 접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옷을 사자마자 새 옷을 입었는데도 무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은 이 접어놓은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아, 무릎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디자인이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입어도 많이 입어도 무릎이 튀어나와도 원래 그런 옷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옷이지만 편하게 입었지만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기장이 길어요. 하지만 밑단을 이렇게 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바지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할 옷은요, 짠!
짠! 블러썸 H 옷입니다. 여러분, 저는 블러썸 H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저에게 블러썸 H 옷은 좀 가을, 겨울철 옷들이 저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상의가 셔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블라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블라우스는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깨가 좁아요. 그래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옷을 좋아하는데 그 패드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제니 어깨 마냥 너무 예쁘게 되고요. 근데 이 패드가 또 탈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부각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빼면 되고요. 상의 길이도 살짝 길어요. 근데 허리를 한번 쪼아줄 수 있는 벨트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벨트 안으로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상의랑 같이 코디할 수 있는 두 가지 옷이 있는데 바지와 치마거든요. 두 개 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치마만 사서 왔습니다. 치마를 딱 입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 여리여리하게 이 일자핏으로 팬시하다고 하죠.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 몸이 뭐랄까 살짝 굴곡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 굴곡이 뭐 어디를 뜻하는지는 비밀이에요. 제 몸은 살짝 굴곡이 있고 동글동글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자로 떨어지는 그 핏을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몸에서는 그런 핏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옷이 저의 몸을 일자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뻐 보이죠. 그리고 드레스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 핏은 좋은데 드레스업한 느낌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운동화를 신으시면 됩니다. 운동화를 딱 신는 순간 살짝 캐주얼하게 바뀌면서 너무 드레스업을 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패션을 하고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여리여리한데 운동화로 인해서 캐주얼해 보이면서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너무 블랙도 아니고 차콜 컬러이기 때문에 봄 웜인 제가 입을 수 있는 FW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TMI이긴 한데 블러썸 H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S를 입어도 돼요. 제가 S랑 M이랑 좀 어중간한 체형이긴 한데 웬만하면 M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블러썸 H 옷을 선택할 때는 S를 입어도 돼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할 옷은요, 짠! 리본빛의 셔츠입니다. 봄 웜이라면 무조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살구빛의 컬러인데 광택이 샤라라라 나는데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근데 이 광택이 자칫 잘못하면 다모처럼 보일 수 있는 실크 소재의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힘은 있지만 찰랄랑한 그 여리여리한 핏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 올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푸북스의 코디도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 셔츠를 입는 날도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씩 프리오더가 떠가지고 리본빛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언제 재구매를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할 옷은요, 짠! 르917의 옷입니다. 제가 요즘에 빠진 브랜드 중 하나인데 플리츠 옷을 되게 잘하는 브랜드예요. 제가 아까 블러썸 H는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린다고 했죠. 근데 저에게 르917 옷들은 봄에 좀 잘 어울리는 옷인데 이번에 이 가디건이 제 오픈이 된 거예요. 왜 예쁘냐면 첫 번째로 컬러가 저랑 너무 잘 맞아요. 봄 웜톤에게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계란찜 컬러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보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되게 여리여리한 핏을 좋아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몸에 굴곡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한 그 핏을 좋아한단 말이죠. 르917 옷들이 그런 여리여리한 핏을 잘 해주더라고요. 청바지랑 입었는데도 여리여리한 핏이 잘 만들어져서 좋고 그리고 이 옷은 단추를 몇 개 푸느냐 소매를 어디까지 걷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옷이기 때문에 재밌는 옷이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행을 올 때 짠! 조이 그레이슨의 가방을 사서 왔는데요. 이건 이번 조이 그레이슨의 FW 신상 가방입니다. 벨벳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흰 옷을 입었을 때는 좀 이염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까지는 이염이 된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스웨이드 소재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여행할 때는 크로스백을 하는 게 좋잖아요. 크로스백을 하는데 스타일이 죽지 않고 숄더로도 하고 싶다 할 때 이거를 제거하면 되거든요. 제거를 하면은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숄더로도 또 할 수 있는 되게 스타일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방이어서 너무 잘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내구성도 되게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는 미니백이면 좋은데 왜냐면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우산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미니백이면 챙길 수가 없고 영양제를 챙겨야 되는데 너무 미니백이면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제가 찾았는데 이 조이 그레이슨 가방이 딱이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리치파리에서 샀던 키링이에요. 가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제가 이 가방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페리티에서 산 가방인데요. 제가 조만간 짐싸기 영상에서 이 가방을 추천을 해드리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영상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방은 캐리어 위에다가 얹을 수 있는 기내용 가방입니다. 여기 아래 지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캐리어 손잡이에 끼울 수 있는 가방이고 기내 들고 타면 좋은 가방인데 페리티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내구성을 너무 잘 빠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캐리어도 페리티 캐리어를 쓰는데 페리티 캐리어를 선택한 이유가 디자인도 예쁘지만은 그 내구성이 너무 잘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용량인데도 뭔가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공간을 되게 잘 활용을 했단 말이죠. 이 가방도 그렇더라고요. 하나하나 뭐 쪼았다가 늘렸다가 뭐 좁혔다가 늘렸다가 제가 이것도 늘린 거거든요. 쪼을 수 있어. 기내에 은근 들고 타야 될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에코백으로 하자니 에코백은 너무 안에 오픈이 되어 있어서 보이기도 하고 여행지에 딱 내렸을 때 괜히 소매치기 당할까 봐 걱정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가방을 샀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안에 널찍하기도 하고 막 좁게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 캐리어에 고정하기도 좋고. 근데 참고로 요거는 제가 사자마자 시즌2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시즌1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행 가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것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브랜든의 제품입니다. 페리티도 그렇고 브랜든도 그렇고 압축했다가 풀었다가 쪼았다가 늘렸다가를 잘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뷰티 파우치인데요. 여러분 저는 항상 메이크업을 한다? 풀 메이크업해요. 풀 메이크업을 안 한다? 그냥 메이크업을 안 하는 중간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풀 메이크업 하는 제가 모든 화장품을 이 안에 넣기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원래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건데 늘린 거예요. 이렇게 스탠드처럼 쓸 수 있는데 이거 풀면 또 풀리고요. 이 안에 브러쉬를 넣을 수 있는 이 공간도 분리가 다 되고요. 안에는 넉넉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브랜든 제품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거 다 써본 것 같은데 뷰티 파우치도 이번에 출시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서 썼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외박하시거나 여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 매월장사에서 제 남편이 신는 운동화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제 남편이 여행 오기 전에 산 운동화가 한 켤레가 있어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짠! 이 운동화입니다. 러닝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닝화 특징이 뭐냐면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뛰기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히 여행을 갔을 때는 그냥 걷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그 폭신폭신하다 보면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무릎에 다리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제 남편이 무릎이 약한 편이어서 운동화 선택을 좀 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운동화의 특징은 살짝은 단단하다고 합니다. 단단하다 보니까 이 발목부터 잡아주면서 다리의 피로도를 좀 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링 하기도 좋고 실제로 걸을 때 무리 없이 잘 신기 좋았다고 해가지고 남성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라이프스타일 부분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여행 중이다 보니까 여행 관련한 제품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단순히 여행을 갔을 때 쓰기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좀 활용하기 괜찮은 것들로 제가 추려왔거든요. 세 가지 중 먼저 첫 번째는요. 짠! 칫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칫솔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오픈하면 칫솔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단순히 칫솔이 아니에요. 여러분 칫솔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치약이 필요하죠? 근데 치약이 여기 같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있게요? 일체요. 대박이죠? 이렇게 짜서 쓰면 돼요. 너무 괜찮죠? 저는 칫솔도 칫솔이지만 치약을 제가 쓰는 거, 제가 선택한 치약으로 양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쓰는 치약을 리필해서 쓸 수 있다는 이 점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칫솔과 치약은 한 세트인데 같이 들고 다니는 게 은근 번거로운데 요거는 그냥 칫솔 하나 챙겼을 뿐인데 치약이 같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어디든 외출했을 때 쓰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변환 어댑터인데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변환 어댑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변환 어댑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멀티탭도 필요한데요. 이거를 같이 들고 다니는 게 은근 부피가 차지하기도 하면서 은근 까먹어요. 둘 중에 하나를 까먹거나 두 개 다 까먹거나 제가 하나로 한 세트가 된 제품을 찾았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여기 앞은 변환 어댑터인데요. 여기는 콘센트예요. 콘센트도 그냥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 USB 닫고 줄 수 있는
너무너무 활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주거든요. 이 케이스 하나만 캐리에 딱 넣어서 가면 되니까 안 까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다리가 필요할 때 휴족시간 지압자극 젤 시트 한번 붙여보세요. 휴족시간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을 시원하게 쿨링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트인데 지압이 되는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다리가 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발바닥에 붙이셔도 좋고요. 뭐 종아리에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돌기들이 지압이 되더라고요. 시원해요. 순간적으로 다리의 피로도를 확 낮춰 주기 때문에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은데 단점은 좀 오래 붙이고 있으면 이게 시트이기 때문에 그 접착이 좀 내 피부에 붙더라고요. 적당히 권장 시간만큼 사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광고 없고요 협찬 없고요 오직 매돈매산으로 이루어진 9월 매월 장산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꿀템들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다양한 거 많이 쓰고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세요. 사랑해요.